봉으로 재테크 들어보셨나요? 아파야지만 보험 청구하잖아요. 하지만 아프지가 않아도, 물론 아픈 다음에 보험 청구가 가능하겠지만, 미리미리 보험 준비한 다음에 1년, 2년 이후에 보험으로 재테크 할 수 있는 치아보험 무조건 준비하세요. 무조건. 굿모닝 보호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불타는 토요일 아침에 저 보호망 뿅하고 회사 앞에 출근했는데요. 저 보호망 항상 늘 그랬다시피 월화수목 금금금 불철주야 24시간 항상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저 보호망이 24시간 연락을 달라고 해서 새벽에도 연락을 요즘 많이 주시더라고요. 웬만하면 밤 12시 이후에 아침 6시까지는 연락을 좀 안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이후에 연락을 주시던가, 아니면 새벽에 제 영상을 보고 정말 좀 이렇게 연락을 하고 상담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저 보호망한테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플러스 친구 혹은 문자로 연락 주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즉시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전화를 드릴 것을 약속 드릴게요. 자, 일단은 암보험이나 뭐 진단비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 암이 걸릴지도 몰라요.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기 때문에 물론 젊은 나이 때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나중에 진단받으면 보험 청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청구를 가능한데요. 하지만 암에 안 걸리면 보험이란 게 무용지무이란 거죠. 하지만 저 보호망의 주특기인 주무기인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요,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증상이 나올 수 있잖아요. 아, 냄새나고 시리고 아프다 그러면은 미리미리 치아보험을 가입한 다음에, 치아보험은요 전 모든 보험회사가 90일 면책기간이 있거든요. 90일 동안에 절대 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90일 이후에 진료를 받은 다음에 임플란트 했을 때 가입금액 뭐 보장을 받으시고요. 크라운 또한 보장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아픈데 물론 치과에 가는 거 좋아요. 하지만 치과에 간 다음에 아무래도 치과 치료를 받으면 정말 견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 부담금이 많이 납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죠. 보호망이요, 미리미리 치아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나중에 병원비 내 돈으로 본인 부담금 제로로 일단은 쓸 수 있도록 치아보험을 1개, 2개, 3개, 최대 4개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. 한 주민번호로 4개까지 보철치료죠. 임플란트 시에 무려 500만원. 얼마라고요?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. 물론 보험료는 좀 많이 나오겠죠. 그리고 크라운 시에는 140만원까지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저 보호망이 A, B, C, D로 순서에 맞게끔 가입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. 반대로 D, C, B, A로 가입하면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A, B, C, D로 가입해야 보철치료 500만원, 보전치료 14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본인 스스로도 느낄 거예요. 왜냐면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치과에 대해서 솔직히 많이 자주 안 가요. 외국처럼 정기 검진이나 스케일링이나 여러 가지 검진을 받을 수 있겠지만, 특히 치과에 가면 목돈도 많이 나가고, 특히 가면 무섭잖아요. 저 보호망도 치과 가면 왠지 시리고 아프고 발치하고 뭐 크라운하고 통증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사태가 심각하지 않는 이상은 치과에 안 간다는 겁니다. 일단 미리미리 가시면 좋겠지만 꾹 참는 다음에 나중에 치과 가면 돈이 많이 깨져요. 그렇기 때문에 치아보험을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납입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큰 문제 없이 오히려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병원 네 쓸 만큼 어느 정도 보험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치아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요즘에 또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양치질도 제대로 못하고 또 건조하고 이렇게 되면 충치나 잇몸병으로 인해서 크라운이나 이번에 임플란트 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. 그래서 치아보험 전도사인 저 보호망이 적극 추천해드리고요. 일단은 저한테 가입을 안 하셔도 돼요. 본인 스스로가 나중에 목돈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 한 개든 두 개든 준비하셔라,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.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. 치아보험하면 보호망, 보호망하면 치아보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가성비 저렴한 것부터 보험금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회사들로 추천해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. 자,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즐거운 주말 되세요.